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은 화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화가 나면 서슴없이 목에 핏대 세우고 분이 풀릴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쌍욕을 해대는 거죠. 대개 뒤끝없다 하는 분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좀 나이 좀 먹었다면, 한 가정의 어른이라면, 한 부서의 장이라면 적어도 가슴속 분노와 차오르는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른다운 분노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짜증나고 화낼 일이 더 많아지는 듯 싶습니다. 나이 많다고 외면당하고 젊은 놈들한테 치이고 버리가 예전만 못하다고 무시당하고 자식들은 손가락이라도 부러졌는지 연락은 자기 아쉬울 때나 하고 몸은 여기저기 아파옵니다. 둘러보면 온통 화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소한 일에도 날카로워지고 폭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쏟아낸 뒤 돌아서면서 나니까 이 정도로 끝내는 거야 하는 마음도 없지 않을 겁니다. 중용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군자 중용야 군자 이시중 소인 지중용야 소인 이무기 타냐. 군자가 몸소 중용을 실천한다는 것은 때를 잘 알아 그 상황에 맞게 중심을 잡아서는 것이고 소인이 중용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시도 때도 모르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인생을 막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군자입니까? 소인입니까? 화날 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분노를 어른답게 다스리는 비결 첫 번째, 정말 화낼 일인지 생각해 본다. 마음속에서 분노의 싹이 고개를 들려 할 때 얼른 잇간 일로 정말 화낼 일인지 이 정도 사소한 일로 내 스타일을 구겨도 되는 것인지, 이 보잘것없는 일로 그간 정성들인 상대와의 인간관계를 엉망으로 만들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를 냈던 대부분의 일들이 따지고 보면 정말로 화낼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어른답게 분노를 다스리는 비결 두 번째, 낮고 차분하게 말하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일단 마음에서 다독거린 다음 낮고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엄중하게 말하는 것이 어른다운 분노입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분노를 표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낮고 차분하게 분노할 때 상대는 더 어려워하고 그 무게감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잊지 않고 있어도 어른답게 화낼 수 있습니다. 하도 분한 일들이 많아서 늘 우라가 치밀고 얼굴이 화끈거리십니까? 아마도 화병에 걸린 것일 텐데 제가 치유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또 혼자 들을 수 있게 입술을 움직이며 주문 외우듯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려고 할 때 이 주문을 외우면 효과 만점입니다. 제가 마음의 평화를 얻은 비결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효과 만점 보장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화내지 않고 평안하고 안정된 일상이 이어지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답게 화내시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